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없는 자리도 좋으니 국민들 앞에, 즉 TV 앞에, TV 언론 카메라 앞에 저하고 나란히 여기 서서 이렇게 해서 어디든 좋으니까 나란히 서서 국민들 앞에 두고 1대1로 문답을 꼭 하고 싶습니다. 어느 유저도 좋습니다. 대본도 필요 없습니다. 어느 유저도 좋다. 어느 자리도 좋다. 누가 사회가도 좋습니다. 단, 생방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생방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국회 여러 당에게 당대표 예방하는 건 저희 예의입니다. 그래서 대표실 각 당에 저희가 연락을 드렸습니다. 인사드리러 가겠다고. 이재명 대표께서 오시라고 해서 내가 인사했고, 기본소득당도 인사를 했고, 사회민주당도 인사를 했습니다. 국민의힘에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예방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는데, 지방 일정 때문에 못 만나라고 했다고 합니다.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, 제가 정중히 국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예방하고, 인사를 드리고, 그 당연히 카메라가 오지 않겠습니까?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인사도 드리고, 축하도 드리고 하고 난 뒤에 제가 공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.